그러면 이제 우리는 초보니까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땅을 보는 법, 건물을 고르는 법 이런 걸 본격적으로 좀 이제 알아보죠.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건물주가 되기로 했다. 뭐 개인이 하든 공동 투자를 하든 계속 결정을 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먼저 중요하다 했잖아요. 일단 첫 번째로 내가 그러려면 고진감래라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여기도 그냥 돈 벌려고 하면 안 되고 많이 알아야 돼요. 스터디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서 뭐 같이 이제 땅을 보러 다니면 그때부터는 이제 임장을 다니는데 네. 저 같은 경우는 제 경험치를 얘기하면 저는 최대한 싼 땅을 해서 디벨롭을 했거든요. 저는 제 컨텐츠가 카페잖아요. 그래서 제일 싼 땅을 제가 이제 엑싯을 벌써 한 3개를 했는데 다 싼 땅을 뭐 이를테면 700에 사서 1800에 매각을 했다든지 뭐 공릉 같은 경우는 2400을 땅값을 사서 8500에 팔았거든요. 몇 배야. 네. 그리고 또 어떤 건물은 4300에 팔아서 막 9000에 팔고 막 이랬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가 이렇게 확 이렇게 띄우려면 입버릇이잖아요.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? 네, 네. 맞아요. 네? 건물의 가치를. 근데 일단은 우리는 처음에 땅을 본다는 것이 임장을 할 때 입지를 보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길가에, 코너에 뭐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. 그쵸. 근데 가보면 항상 비싸. 그치. 그러니까 못 사.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잖아요. 그쵸. 에. 그러니까 이제 물론 돈이 많아서 전 이제 돈 없는 소액 투자자들 저는 위한 컨텐츠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데 사면 좋죠. 부럽네요. 예, 걱정도 없이. 그쵸. 아, 여기 좀 사면 돼. 그쵸. 그러니까 뭐 그런 최소한의 돈으로. 최소한 돈으로 최대 효과를 우리는 내야 되니까.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배달업이다든지 그럼 굳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뒤편으로 가도 되거든요. 그래 뭐 상업지역 가면 좋죠. 근데 너무 비싸니까. 상업지는 뭐 서울 경기 같은 거 무조건 뭐 7천, 1억, 1억 5천 막 강남은 뭐 지금 3억이 평당 넘었어요. 네, 이러니까. 자, 그래서 이제 임장을 다녀서 입지를 선택하고 땅을 골라요. 네, 네. 그러면은 이제 그 땅이 어떤 용도인지 뭐 1종, 2종, 3종 뭐 이런 거 알아봐야 되죠. 그 다음에 건물은 뭐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그쵸. 내가 모르는데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요, 그럼?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노크를 해야 될 거는 일단 탁상감정이라고요. 네. 저희가 탁감 뜬다고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주거래은행도 주거래은행이 대출 더 많이 해줄 것 같으세요? 일반 은행이 더 많이 해줄 것 같으세요? 글쎄 저는 은행을 딱 한 군데 정해놓고 거기만 가니까 네. 당연히 주거래은행이 네. 많이 해주죠. 편하게 해주고 이게 이제 저같이 이제 뒤통수 맞은 거죠. 아. 왜요? 저 같은 경우는 좀 충격받은 게 제가 최근에 이제 마포에 땅을 이제 했는데 그 마포에서 네. 제가 그 주거래은행에서는 3.8%를 하더라고요. 3.8%? 네네네. 네. 근데 제가 다른 은행을 했더니 모르는 은행? 네, 2.6%로 고정으로 했어요. 대박이죠. 주거래은행 바꿔야지 그러면. 3.8이랑 2.6은 차이가 너무 엄청 커요. 엄청 커요. 왜냐하면 한 40억씩 대출을 받기 때문에 네. 엄청 커요. 네. 큰 땅을 샀죠. 근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다른 거예요? 은행의 이제 속사정은 전 잘 모르겠고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안 거는 주거래은행에서 나를 우대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틀렸다. 뒤통수 맞지 마라. 몇 군데 가봐라. 예, 네, 가봐야 돼요. 비교. 네. 그리고 아, 그 얘기 중요하구나. 한 10월 달 넘어가면 은행이 이제 돈이 소진돼 갖고 대출을 네. 많이 덜 해주고 못 해주니까 초반에 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. 지금 그래요? 시기가 3월이죠. 연초에? 예, 네, 연초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래요? 근데 이제 저희는 꼬마 빌딩이니까 네. 큰 제약은 많이 없는데 네. 네, 큰 건물을 했을 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드리고 싶은 거는 은행에서 내 주거래만 믿지 말고 여러 군데 그리고 만약에 돈이 많이 없다 그러면 대출은 많이 하고 내 자기 자본은 줄일 수 있잖아요. 그럼 여기 1.5금융 뭐 1.5라면 신협. 신협은 2금융이고요. 뭐 수협이라든지 뭐 산림조합이라든지 1.5 이런 데도 하고 더 대신 금리가 높겠죠. 금리가 높으니까 2금융군도 이용하는 것도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 하면은 내 자기 자본이 아 5억 들어갈 게 한 3억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. 대출을 아까 80%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금리도 그렇고 맞아요. 그 대출을 몇 퍼센트나 해주는 거하고 금리하고는 네. 내 신용을 보고 해줘요? 아니면
그 땅의 가치를 보고 해줘요? 둘 다요. 아, 둘 다 봐요? 네. 은행이 판단해요, 그래서? 네, 은행이 판단하고요. 비슷비슷한데 또 이것도 또 달라요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. 최대한 그 내 금리는 좀 작게 하는 게 좋잖아요. 매달 네. 보정 이자는 네. 적게 네. 들어가면 좋으니까 네. 여기서 꿀팁은 내 담보를 또 집어넣으면 네. 아파트 담보라든지 네. 내 개인 재산 담보를 넣으면 금리가 만약에 4.5%다 네. 그럼 3%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. 아, 그 지으려는 땅 담보나 그 그건 지어지는 당연... 건물 담보 말고 다른 담보를 넣는다 이거죠? 네, 네. 잘 아시니까 너무 좋네요. 아... 네. 아니까 이해를 저렇게 억지로 하잖아요. 알면서 말을 하니까 왜 빵트야? 아니 알면서 얘기하는 거지. 미안해요, 몰라서. 아니요, 그래서 아. 네, 맞아요. 그래서 담보를 제공을 해주면, 에. 근데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. 그 담보도 어차피 내가 아파트까지 날라가는 거 아니야? 아니라니까. 그 큰일 난다고 우리는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봤고 실제로도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그치. 자랐기 때문에 맞아요. 네, 절대 안 된다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부채가 이거를 이용해야 되는 내 자산을 이용한 증식의 수단인 거지. 저는 그래요. 누나, 저는 은행이 저것들이 내 이자를 퍼먹으려고 돈 벌어 먹는다고 그렇게 누나 이게 아니라 저는 그게 아니라 아 관점이 좀 달랐어요. 제가 이러저러하면서 아 얘네들을 이용해서 내 재산 내가 이용하는 거야. 내가 나를 위해 나를 위해서 저것들이 생긴 거구나. 뿔려야겠구나.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 은행에 있는 돈이 내 돈이거니. 오케이 오케이. 맞아 맞아 맞아. 내가 재밌다 재밌다. 맞아 맞아 맞아. 나를 위해 존재하는 돈이야. 맞아 맞아. 그게 내가 족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한다 이거. 네 맞아 맞아. 좋은 생각이에요. 그래서 이제 80%의 금리까지 확정이 됐어요. 그래서 아까 탁감이라는 걸 받았어요. 그 다음에 뭐 합니까? 자,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자, 이건 다 계약 전이에요. 네. 그러고 나서 매도인하고 계약을 해야지. 그래서 아. 매도인하고 섣불리 막 그 공인중개사들이 아, 막 이렇게 계약 빨리 계약 시키려고 어, 막 이거 놓친다고 지금 네, 빨리 네. 벌써 두 팀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. 놓친다고. 맞아, 그래. 네. 그래서 마치 그 심리적인 막 날 네. 쫄리게 막 해갖고 아 나 이거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덜컥 계약 네. 절대 이거 하시면 안 돼요. 왜냐하면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저희 부동산 이론에 그런 게 있어요. 절대 그 땅에 사랑에 빠지지 마라.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네. 다 모든 게 이렇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는 콩깍지가 씌우면 안 된다. 빠지, 사랑에 빠지지 마라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으면 막 또 막 저도 막 부추기죠. 근데 네. 저도 어 쫄려요. 아씨 저거 내가 큰일 났네. 놓칠까 봐. 내가 좋으면 저 새끼도 좋은 걸 네. 좋은데 막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래서 그치. 그런데 침착해요. 평정심을 최대한 유지해야 돼요. 제도 한 지금 벌써 여섯 일곱 개 사다 보니까 이제 그 평정심 유지가 되더라고요. 어떻게 저는 하냐면 어 아 저거는 내 것이 아니라 나가면 저건 내 거 아니다. 내 거 아니라는 내가 일을 진행하는 동안 저게 팔렸다 매매가 됐다 그러면 이건 내 게 안 될 거라서 그런 거다. 원래 저는 임자가 따로 있다고. 근데 기다렸다가 내가 프로세스대로 하나씩 해서 딱 계약을 하면 저건 내 거가 된 내 거다 하면 진짜 내 거가 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나서 아까쯤에 계약을 하기 전에 이제 금융을 알아봤으면 금리 이제 자기 자본 내 돈이 몇 돈 얼마다 너 이자가 얼마 나와요 금리 몇 프로예요. 돈 감정가에서 80%거든요. 매가에서 80%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매매가가 5억인데 아. 네, 만약에 5억인데 10억이라 치자고 10억인데 감정가가 8억이 나오면 8억에 대한 80% 70% 아. 이렇게 나와요. 아, 그렇게 네. 계산하는 거예요. 매매가에서 계산하면 실수예요. 자기 자본이 이제 내 돈이 안 맞는 거야. 네. 탁감이라는 건 감정가로. 감정가로 하는 거예요. 네, 네. 네, 맞아요. 그래서 거기서 70%, 80%, 90%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80%로 평균으로 잡으면 그래서 결국은 이 감정가에서 했으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설계사에서 미리 이렇게 알아놨겠죠? 미리 알아놔야 돼요. 아 계약 전에 설계사하고 좀 만나야 되는군요. 네, 미리 만나야지 미리. 아,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땅을 사는 거야. 준비를 해놓고 사야 되는 거야. 근데 아, 저, 그럼요. 우리가 그렇게 하냐고요. 땅을 사야지.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부동산에서 야 이거 좋은 거 놓쳐 이런 바로 예 거기 맞춰서 아, 사람들을 아, 만나게 되잖아요. 그 아, 설계사까지 다 만나는군요. 어. 미리 이렇게 문제점들을 다 아. 지워 나가고 그리고 나서 계약. 그럼요 미리 구두로 계약을 해놨었어야죠. 아. 구두로 한다는 거는 설계사님 건축사님 제가 이제 건물을 땅을 갖고 오면 가설계 좀 떠주세요. 가설계는 돈 받는 게 아니거든요. 아.
근데 실제 그런 것도 다 돈 받는 줄 알았어요. 네, 저도요. 어. 아니 저는 안 받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, 받죠. 단골 우대. 단골 맞아요. 단골 우대. 네 맞아요. 단골 우대. 단골 우대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하니까. 매출을 주니까. 에. 근데 이제 처음인 사람은 돈 받아요. 20만 원, 30만 원, 아, 10만 원을 받더라고요. 저는 줘본 적은 없는데 낸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설계를 떠야만이 여기가 뭐 일조권을 영향을 받는다든지 네 여러 가지 막 그 조건들이 있어요. 지적도 설계 단계에서 아니까 네 지적도에서 아니면 땅을 실제로 이거는 건축할 수 없는 땅입니다. 이게 제일 심각한 거죠. 계약을 했는데 건축할 수 없는 땅을 사버려서 어떻게 하냐.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럴 수도 있지. 의외로 그런 일이 또 생기기도 하더라고요. 많아요.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땅 샀는데 맹지더라니까. 그러니까 길이 없더라니까. 죄송 안 웃을게요. 저는 저는 못 웃겠어요. 그래서 그 땅 어떻게 써요? 아 아직도 있어요. 아 진짜요? 맹지로? 이걸 어떻게 하겠어? 사는 사람도. 나죠. 응? 드릴까? 이게 뭐 빵을 주고 받는 건가요? 건물을 만약에 내가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여기에서도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. 그럼 그것도 따로 대출이 돼요? 좋은 질문이신데 리모델링은 대출이 안 나와요. 아 그래요? 땅 대출만 나와요. 리모델링도 돈 많이 들던데. 그쵸. 그래서 저는 이제 한 3명, 4명이서 모이면 저는 차라리 시공을 하는 게 그래서 시공 각각 역할 분담을 하는 게 좋아요. 네, 역할 분담을 해서 차라리 시공에서 전문적으로 움직일 사람은 시공 쪽에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각각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근데 우리는 그게 또 인허가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면서요. 그렇죠. 그것 때문에 오래 걸리잖아요. 인허가 문제, 인허가는 이제 뭐 설계사님이 도와주시고 하니까 근데 이제 시공할 때 대부분 이빨 빠진다는 게 머리털 빠진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. 공사하는 자체가? 네, 공사가 너무 힘들어요. 그렇지, 우리 잘 모르니까. 네, 그리고 이렇게 눈탱이 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 아, 그렇지. 이제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 네. 눈탱이는 아, 이제 여기서 100만 원 정도면 될 거를 한 300만 원씩 막 이렇게 그리고 무조건 추가 떠요. 아. 공사이고 그러니까 이미 돈을 계약하고 돈을 줘버리잖아요. 네. 그럼 시공사가 갑이에요. 아 네. 돈을 바로 줘버리면 안 되겠네요. 아니 이제 공사를 한다니까 줘야죠. 공사를 딱 끝 다음에 준다고.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. 우리 인테리어 할 때도 보면 소음 때문에 이웃들이 막 뭐라 그러잖아요. 이거는 건물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하는 거면 시끄러울 텐데. 네.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. 주변에서. 그런 건 내가 해결해야 돼요. 그것도 해결해 줘야죠. 민원 같은 경우가 그 시공하면서 제일 힘든데 건축주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. 아 그래요? 시공회사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아, 그래? 이 시공회사들이 모질이면 아 모질이면 모질이면 네. 바보같이 일을 하면 해결을 못하는구나. 해결을 못하면 나까지 스트레스 와요. 그 공사가 지연해버려. 막 들어 누워. 아씨 배째 막 알아서 해 얘들 어쩌려고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구청에다가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강동구청 자살하셨잖아요. 아 너무 힘들어서. 예, 민원인들이 제일 고통받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시공회사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인근에 그것도 건축주가 팁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시공회사 만났을 때 어떻게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?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.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좀 아는 척은 할 수는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인근에 반경이 있는 분들을 바카스든 뭐든 다 인사를 먼저 드려요. 또 가는 게 있어야 또 오는 게 있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할 건데 좀 시끄러울 건데 해서 읍소하고 잘하고 막 계속 인사드리고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러다가 종종 이제 와갖고 아 여기 지금 이거 굴착기 파다가 소리 났는데 나 우리 화장실이 갑자기 화장실이 안 된다고. 그런 경우도 있지. 그러면 화장실 그냥 이제 공짜로 고쳐주라 이거예요. 네. 그래서 공짜로 화장실도 고쳐주고 변기도 갈아주고. 아. 거기서 또 안 하겠다고 막 그러면 더 골치 아파지니까. 충돌이 생기니까. 그래서 최대한 그 민원 비용을 저희는 네. 이제 마포에 이런 비용을 좀 빼놨어요. 한 2천만 원씩 이렇게 빼놔요. 그렇게 많이요? 네. 이제 조그만 건물이 10,000,000 원을 빼놓으면 되죠. 이제. 그래서 아. 요 정도 비용 빼놓고 조그만 건물을 한 1,000,000 원에 빼놓으면 될 것 같아요. 요 정도 코딱지만한 건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죽이는 살리는 하겠어요. 다 좀 먹고 살자고 하는 사람들인데 큰 건물일수록 돈은 더 많이 들어가겠죠. 그렇게 해서 민원 처리 비용을 따로 빼놔요. 그래서 문제가 안 되게끔 최대한 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건물이
어렵게 완성이 됐어요. 건물을 이쁘게 다 완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월세 받고 세를 놔야죠. 근데 그것도 또 임대 문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상업용 건물에 최대한 리스크 해지를 해야 되는 건 공실이에요. 네. 공실만 아니면 리스크 하나도 없어요. 상업용.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일반 업자란다. 일반 그 돈이 있는 분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. 근데 창업자 이 안에 채울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게 좋아요. 이렇게요. 네. 같이 하는 게 좋고.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러면 이를테면 제가 건물 같은 경우도 최근에 건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1층, 2층은 저희가 카페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무실이 들어가고 그럼 한 두 개 층만 남거든요. 네. 두 개 층은 이제 겨우 그것만 공실 있다 생각하고 하면은 그래도 이자 못 찍을 돈은 안 되는 거죠. 수익이 남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창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채울 수 있는 컨텐츠를 해놓고 상업용을 덤벼야 된다. 안 그럼 투기로 하면은 낭패를 볼 수 있다. 네. 그 얘기 제가 해드리는 거죠. 아니 지금 강 대표님 얘기 듣다 보니까 건물주가 되면 기분이야 좋죠. 얼마나 좋겠어요. 내 건물이 생기는데. 그런데 문제는 요즘 같은 때 이제 부동산 경기도 또 안 좋아진다 그러고 거래 절벽이라고 하잖아요. 또 금융 경기도 올라가고 네. 오미크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네.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이 괜찮은가 싶은 생각이 또 들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제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사이에 전 가운데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요즘 든 생각은 가난한 사람들은 99%에 안 되는 걸 찾고요. 성공하는 사람들은 될 1%를 찾더라고요. 그러니까 책도 심지어 그런 책도 있어요.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. 결심만 한다? 결심만 하는 거예요. 결심만 하잖아. 바로 옆에 있네 그냥. 진행하시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소, 돼지, 원숭이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은 늘 많이 하세요. 생각은 아주 뭐 롯데타워를 만들죠. 근데 하지만 결심이 항상 이 실행력이 문제거든요.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건 사도 된다. 오미크론이고 자미크론 나발이고 다 사도 된다. 그리고 금리가 오른다. 사도 된다. 금리가 막 10% 15%씩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수익성을 따져봐서 안 되면 이제 진짜 안 되면 모르겠죠. 아까쯤에 내가 한 3, 4% 정도 마이너스 된다 생각하고 들어가면 못 살 게 뭐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근데 여기서 그 현장에서 했던 이야기가 제가 80살 먹은 돌아가신 복덕방 할아버지하고 제가 장기를 두면서 했던 말 중에 이 어르신이 명언을 하나 저한테 주시더라고요. 네. 자네 서울 경기 땅값은 지방에서 모르지 서울 경기 땅값은 오늘이 제일 싼 거라네. 아. 사소. 네. 그러더라고요. 그런 네. 말씀을 들으셨어요. 네, 그 말이 저는 뼈맞았거든요. 결국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건물주가 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결국 막 폭락 장세가 이어진다든지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. 걱정 안 하시고 사도 된다. 네. 그래서 그 지금 건물주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나 그 됐어요. 건물주가 된 사람이나. 그래도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실행을 하면 좋은데 무분별하게 그냥 무턱대고 막 동키호테처럼 막 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온다고 기회를 맞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내가 준비가 철저하게 돼 있는지. 그래서 실행을 하는 건 좋은데 내 수준에 맞는 걸 사야 되고 내 컨텐츠가 있는 거를 꼭 해야 된다.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건물주가 꼭 되고 싶은데 채울 수 있는 컨텐츠가 없다. 그러면 그 창업자들 주위에 지인들 창업자들인지 이렇게 만나서 네. 대화를 해서 같이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땅을 봤을 때 저는 건방져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무슨 얘기냐면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많이 돌아보고 많이 체크해보고 네. 그래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일단 하나를 해봐야 돼. 주식도 그러잖아요. 주식도 내가 투자해보면 그 기업에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결심만 하지 말고 하나만이라도
지어보든지 우린 저 사보든지 나라도 세워봤지 머릿속으로는 <머릿속으로는 생각. 웃음> 수도 없이 아, 네. 이렇게 생각만 거듭하는 네, 그런 네. 이렇게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네, 아.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용기를 낼 수 있는 네네네 네, 네. 네. 뭐 사놓으면 아까 뭐라 그랬지 복도방 할아버지가 오늘이 제일 싼 거 제일 싸다 생각에 생각만 거듭하는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아나운서님이 네. 정답을 다 얘기해 주세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이 시간이 제가 아깝지 않았던 건 이 얘기였어요 돌려깎기 하면서 얘기 지금 교훈적인 얘기해 주셨는데 돌려깎기? 나라를 우리는 나라를 세웠다고 하잖아요 네. 근데 다 사람들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다 세워요 근데 대부분 왜 실행하지 못할까? 나는 왜 아직도 벼락거지가 돼 있을까? 네,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왜만 하지 마시고 why만 하는 거 하지 마시고 what이나 how 무엇을 그럼 어떻게 할 건가? 네, 어떻게 움직일 건가? 그래서 네. 생각만 앞서지 말고 당장 지금 벌써 2020년 3월이에요. 네. 그래서 올해 그 건물주가 되려면 간절한 목표와 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거든요. 건물주가 되기로 관심만 이렇게 갖지 마시고 꿈과 목표가 진짜로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하고 희망합니다. 네, 네. 네. 만약에 그 결심을 했다면 네. 임장부터 한번 다녀봐라. 네. 직접 봐라. 저는 오늘 밤부터 돌아다니고 아. 제 밤에 연락 안 되면은 벽 잡고 기도하러 다니니까 네. 아, 이렇게 해서 내 건물이 하나 다 있다. 네. 생각만 해도 뿌듯하잖아요. 네. 그렇죠. 예. 아, 그 생각만 해도 뿌듯하다 이렇게 하지 말래. 여지껏 그 얘기했는데 또 그러고 잘한다, 잘한다. 아, 좋은 건물이 있으면 가서 탁 이렇게 짚고. 네. 알았어요, 알았어요. 네. 네. 자, 라라브라디의 강호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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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